팩트체크할 또 다른 맛집을 찾아 나섰는데요. 지금 배는 고프지만 또 이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게 노포를 찾는 매력 아니겠습니까? 엄청난 파주 시민들의 로컬 맛집입니다. 아, 갈비집이에요. 아,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, 상당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. 2인분에 10,000원. 지금 가격이 올랐을지 이게 말이 됩니까? 요즘 갈비가 2인분에 10,000원이 말이 안 되는데, 상당히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잘 노출을 안 하시는 걸로 봤을 때 또 탐사 보도하는 마음으로 잠입해서 이 갈비 실상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소문답게 손님으로 가득 찬 가게 안. 안녕하세요. 아,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?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이거 먹는 거 찍었어요? 네? 아, 저희가 MBC에서 파주로 출장을 왔는데요. 소문 듣다 보니까 여기가 노포 중에서 이 가격에 요즘 이런 갈비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해서, 저는 아나운서 정영환이라고 하는데요. 방송 생각이 없는 맛집이라 기나긴 설득 끝에 겨우 섭외에 성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점심시간이 거의 끝난 시간임에도 이어지는 손님들의 행렬, 이 집을 즐겨 찾는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. 이 가격이 어디 가서 이건 내 뭐? 이거 지금 한 판인데 그릇이 먹어도 좀 남잖아요. 네. 또 많이 드시나 봐요.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?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가성비 때문이라는데요. 이것이 바로 2인분에 10,000원인 국내 돼지갈비 한상. 싼 게 비지떡이란 오해는 금물. 일단 푸짐한 양과 비주얼로 시선 집중시키고요. 다음으로 돼지갈비와 단짠 양념의 환상적인 티키타카로 이뤄낸 사람 홀리는 맛과 향까지. 이 모든 것이 10,000원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? 파주 시민들에게는 일찌감치 로컬 맛집으로 알려져 있고, 최근엔 노포 감성과 맛으로 SNS까지 점령했다는데요. 이 갈비가 냉동이 아니고 생갈비예요. 생갈비랑 너무 맛있어. 그래서 맛있어. 전통이 오래되니까. 아줌마가 하는 거 감자랑 양념 비법이 있어갖고 그냥 웬만한 거 이렇게 하면은 다 좋아요. 다 맛있고요. 애기들부터 다. 네. 우리 여기다 소주도 조금. 그래, 안타고 좀. 이젠 손님들도 나름의 비법까지 있습니다. 이게 잡내도 잡아주고 또 불판에 붙지 않고 여기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노하우로 생각한 거죠. 와, 확실히 다르다. 직접 가보실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. 그렇다면 이 집의 찐 비법은 도대체 뭘까요? 이렇게 집도 60년을 했어.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? 양념을 잘해서 그렇지 뭘. 양념 중요하죠. 46년째 국내산 생돼지갈비만을 고집해 쓴다는 사장님. 근데 가격이 되게 싸잖아요. 남는 게 있어요? 남는 게 없어요. 그럼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올리면 뭐래. 저 올려서 장사들이면 안 돼서 우두근이 앉아있는데. 굳이 안 올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러면 이렇게 손님 있으니까 안 올리죠.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착한 가격을 유지 중이라는 사장님. 그럼 이제 맛도 팩트체크 들어가 볼까요? 상추, 쪽박, 고수, 3종 쌈에 단짠 돼지갈비로 맛 끌어올려! 명불허전, 46년에 지켜온 그 맛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. 야, 이게 어떻게 10,000원이야. 이게 너무하네요.